네, 100명의 객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늘의 백발백중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탄력이 더 두각이 되고 있고 그 영향을 코스닥 시장이 받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1% 이상의 오름세로 450 바짝 다가서고 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권 흐름 보입니다. 자, 오늘 대형주 추천주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명 추천받았습니다. LG전자가 3명 추천받았고요.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현대차가 3명, 2명 이어집니다. 오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이 유럽발 재정 위기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그동안 글로벌 경기 불안에 약세였던 이 조선주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어닝 모멘텀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을 제외한 중소형주 추천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 5명을 추천받았습니다. YG1과 대륙재관, SM과 이노와이어가 3명, 2명 추천받았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별점과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민엽 대리는 바이오시밀러 임상 종류에 따른 상업화 기대로 별 4개 반을 셀트리온에 줬고요. 메르츠증권에서는 꾸준한 기관 수급이 이어진다. 견조한 실적으로 별 4개 줬습니다. 현대증권에서는 이승태 과장이 실적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별 4개를 줬습니다. 이 시간에 4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은 10%가량 올랐는데요.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5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6만 원 제시가 되고요. 손절가는 4만 500원, 4만 4천 원, 4만 3천 500원으로 골고루 분산이 됐습니다. 백발백중이었습니다.